나빌 사파타가 16강에서는 베트남의 마민캄에게 뭐 비교적 쉽게 3대0으로 승리했고 하이런 12점이었습니다. 네, 그 마민캄 선수와의 또 대결에서는 완벽한 또 승리를 보여줬던 다비드 사파타. 그렇죠. 자, 출발을 뱅크샷으로. 네. 아, 지금 두 목적구 사이의 각도가 좋지 않았는데 아, 이 공을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네. 번째이고. 그렇죠. 점점 더 이제 쿠드롱 선수의 이제 근접에 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쿠드롱 선수의 또 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잘 치는 선수예요. 네. 아, 정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군요. 네. 자, 1이닝에서 벌써 5득점. 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지난 시즌의 이제 상금 랭킹이거든요. 네, 쿠드롱에게. 뭐 쿠드롱 선수가 정말 많은 우승을 하면서 너무 최고의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상금 액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위와 2위인데 그 차이는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네. 사파타 선수도 네. 계속해서 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스페인 선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네. 저희가 뭐 상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메이네요, 저도. 다시 한번 뱅크샷 성공. 와. 연속해서 뱅크샷을 3개를 성공하고 있는 네, 다비드 사파타. 네. 저희가 뭐 쿠드롱 선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웰뱅 톰 랭킹에서도 쿠드롱 선수가 1위인데 그 기록 3.214를 깨려면 매 세트 5이닝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1이닝에서 8점을 몰아치는 사파타. 넣어치기 원뱅크. 예. 자, 성공하면 벌써 10점까지 갈 수 있는 1이닝인데요. 정확합니다. 네. 네. 1이닝에서 10점을 기록하고 있고 10점 중에서 4번의 뱅크샷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세트부터 두 자릿수 점수를 기록을 한 사파타 선수. 네. 첫 번째 그 어려운 뱅크샷, 3뱅크를 성공시킨 이후에 자신감이 계속 생기면서 배치들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빗겨치기로 네. 다비드 사파타가 다시 갑니다. 좋아요. 성공하는 사파타. 지금은 회전량을 줄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각도를 좁혀내는 아주 좋은 빗겨치기였죠. 네. TS 샴푸 퍼펙트 Q의 상금은 이미 박명규 선수가 이제 획득을 했는데